찜통 더위가 이어지자 얼음 공장은 수유관으로 요즘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시원한 동굴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속 여름 풍경을 김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림 수협에서 운영 중인 얼음 공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찜통 더위와 조업 활동으로 얼음 수요량이 크게 늘면서 생산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가공된 얼음은 컨베이어 벨트와 지게차를 이용해 창고로 옮겨집니다. 대형 저장 창고를 열자 미리 만들어둔 얼음이 이미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얼음 창고에는 모두 6,000각의 얼음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성수기에는 3개월이면 모두 소요되는 양입니다. 여름철 성수기, 이곳에서 하루 생산하는 얼음 양은 680각에 90여 톤으로 평소보다 50%가량 많습니다. 여름부터 저희가 이제 얼음이 많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얼음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증산도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수요에 맞게 공급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동굴에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밀려오는 서늘한 공기에 더위가 싹 가십니다. 동굴이 주는 신비로움까지 더해지면서 잠시나마 여름을 잊어봅니다. 어제는 만장굴에 갔었는데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랑 가까운 여기 쌍용굴이랑 협착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생각보다 시원하고 동굴 안에 물이 있어가지고.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이 같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